연유 맛 어때요? 오늘은 롤 돈까스 냠냠냠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 가득 오늘은 롤 돈까스 냠냠냠 먹는 거는 사운드 구독해주세요 꿀킴님의 롤 돈까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부터 아까 깨 갈 때 고소한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치즈, 명란, 할라피뇨 치즈 먼저 에어프라이어에 200도 10분 돌리고 뒤집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엄청 깔끔하네 그리고 되게 고소해요 아이고 치즈가 진짜 꽉 차있네요 와 이거 봐 손으로 먹겠습니다 이래야지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젓가락이랑 튀김 옷이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아니 그냥 저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이제 스프레이로 기름 쫙 뿌려서 했는데 그냥 튀기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음엔 튀겨서 먹어봐야겠다 아 내일 여운이는 튀겨서 해줄까? 요즘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많으니까 다들 웬만하면 이렇게 기름에 튀겨 먹기보다는 에어프라이어에 해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에어프라이어에 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드실 것 같은 방법으로 먹어야지 좀 더 뭔가 정보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명란 명란은 그냥 먹는 게 더 맛있대요 명란 보이세요? 보통 이런 명란 하면은 뭔가 되게 막 짭짤한 그 명란 젓의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 명란이 하나도 안 짜고 엄청 고소해요 향만 이렇게 확 나고
아니야. 이거는 밥이 아니야. 맥주야. 할라비뇨. 근데 저 할라피뇨가 진짜 맛있네요. 할라피뇨랑 체다치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아 근데 솔직히 뭐 계속 아쉬워. 에어프라이어에 해먹은 게 너무 아쉬워요. 지금 계속 자꾸 먹으면서도 아 맛있는데 아 그냥 튀겨 먹을 걸 이런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거예요. 얘를 한번 튀겨서 와봐야 되겠어. 기름에 튀겨왔어요. 아 근데 이거 먹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다. 왠지 막 한 입 빡 베어물면 안에서 막 용암이 막 흘러나올 것 같은. 무조건 튀겨도 돼. 한 3배는 더 맛있네. 와. 아니, 내가 지금 이걸 못 먹고 계속 그 앞에 걸 먹으면서 맛있다, 맛있다 했던 거야?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시중에 파는 일반 평범한 돈가스 소스인데 와 깨 하나 넣었다고 이렇게 맛이 또 달라지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비하인드 보러 가시죠.
예은아 일어났어요. 아니 토끼도 안녕. 잘 잤어 토끼야. 어 뭐야. 여은아 아빠가 여은이 해주려고 지금 돈가스 하고 있어. 돈가스 맛있겠지? 여은이 껍데기 달콤한 돈가스. 아 껍데기가 달콤한 돈가스 먹고 싶어? 응. 허니콤보처럼? 응. 어, 아빠가 노력해볼게. 돈가스 많이 먹고 싶어요? 네, 아빠가 많이 해줄게, 그러면. 와, 잘 튀겼구나. 엄마! 여은이야 맛 어때요? 굿! 뜨겁네. 뜨겁지? 뜨겁지? 아니야? 안 뜨거워? 어. 뜨거우면 얘기 아빠 호흡 불어줄게. 엄마가 뜨겁게? 다행이다. 맛있어요? 아빠 어때요? 아빠 최고예요? 최고. 뽀뽀 한번 해줄래요? 보람이 있어. 먹어봐요. 내 닭그릇이 이러. 가져가세요. 여은이는 부지런히 먹여야 돼. 어린이집 가니까. 맛있다.